올라와서 같이 서고 싶었다고 우리 박현빈 선배께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 성민이에게는 오늘 스타킹이 참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그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현민 씨하고 거의 20살 차이가 나고 있는데 후배지 않습니까? 네. 제2의 박현빈 가능합니까? 네, 저랑 비슷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네, 뭐 춤의 뭐 수준이라든지 리듬 타는 거, 그 바이브레이션 그게 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2의 박현빈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배님께서 네. 사실 늦둥인데 네. 참 노래 넣어도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노래 넣어도 안 아프겠습니다. 자, 탑승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댄스 스포츠냐 아니면 웨이브 트로트 남승민 네. 군이냐. 또 우리 유성 군은 네. 승민 군의 예, 일단 그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민이는 되게 나이에 맞지 않게 되게 구수하게 노래 잘 부르고 쇼맨십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애기처럼 얘기하셨지만 3살 차이밖에 안 나죠? 예. 예. 승민이가 우리 또 댄스 스포츠 형 누나 무대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형 누나를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진짜 해외에서 꼭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말도 너무 잘하네. 2013 스타킹 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워주세요. 네. 댄스 스포츠가 잘했다 생각되시면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레드. 그리고 웨이브 트로트 진동 승민군이 잘했다 생각되시면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게요. 여기서 1승 한 분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대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연승에 도전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 이것도 생각하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LED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갑니다. 자,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오, 비슷해요. 과연? 오, 비슷해요. 과연? 우와! 우와! 노력해서 또 도전해 주세요. 아니 왜 울지? 형이 계약해 줄게. 승민아, 그래. 저 들어주면 더. 이 두 표 차로. 여기 무대는 이기고 지고 하는 무대가 아니니까 승민이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 멋진 가수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민이 남자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킹 무대는 언제나 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음껏 도전을 바라겠습니다. 예, 키워주세요. 세계 남성들의 우상이자 시대 아이콘 이소룡이 환승해서 사기 무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니야! 2014 쌍방원 세계 넘버 원 투 더 원 하나 둘 yeah. 바람을 가르는 쌍줄곧다리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